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한미연합 미사일 타격 훈련의 모습이 좀 실려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일면에 이 사진이 좀 실려있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자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훈련을 같이 한미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탄도미사일 현무 2A와 주한미군의 AT-CAMS라는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실려있습니다. 핵 잠수함탄 마크롱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대서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프랑스의 핵 잠수함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에 공교롭게 이 마크롱 대통령이 핵 잠수함에 타는 모습이 실려 있어서 마치 연관성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그 핵무기 30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계 3위의 핵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역사 교과서 속 위안부 73년 전 동영상서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저 위안부 사진 꽤나 유명한 사진이죠. 저 사진의 실제 근거가 되고 있는 동영상을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공동 연구팀이 찾아냈습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 맨 끝쪽에 만삭의 임산부가 보이죠. 저 임산부가 자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어서 큰 화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쏜 와중에 명품 매장 앞 4박 5일 노숙의 모습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제품 가게 앞에 저렇게 긴 줄이 들어서 있는데 미국 브랜드 슈프림과의 한정판 협업 제품이 팔린다는 소식에 저렇게 길게 땡볕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만 하면 대파라도 두 배 이상 차익이 남는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오른 걸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우리 금융시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후에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저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키 꽂고 음주 측정기를 불어서 기준이 통과되면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만평입니다. 국민일보 슈퍼돼지 구출작전이 아니라 압박작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슈퍼돼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죠? 예.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도 좀 쉽고요. 좀 맞자, 원래는 예방접종을 해서 좀 맞아야 되는데 그 맞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G20을 앞두고 큰 슈퍼돼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레이드라인을 넘어섰다. 레이드라인이 뭐를 의미할까요?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ICBM을 의미한다, 실험을 의미한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겨레입니다. 불장난에 빠진 33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죠. 그걸 이제 TV로 지켜보고 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모습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을 빗대었는데 저건 좀 심하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저거. 예.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표 소식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뒤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였다라고 하겠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중국의 명분, 그 한가운데를 북한의 미사일이 뚫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정상회담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중국이 지켜봤던 사드,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되려 망원경을 거꾸로 돌려서 지켜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평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 불쾌한 선물을 자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독립절에 선물을 보냈는데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쾌한 선물을 자주 보겠다. 앞서 이 장면은 한미가 공동으로 이 북한을 타격하는 훈련 장면 모습입니다. 미국은 국제적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미 작성해놨던 베를린 연설문을 대폭 수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형 핵탄도 장착 가능하다라고 주장했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추가 핵실험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화성 14형이 ICBM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은 ICBM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기권 재진입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 국방부는 대기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우려하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1톤의 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500kg으로 줄이면 워싱턴의 사정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대기권 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 허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북한 쪽의 입장에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정훈 평론가님. 일단 그 ICBM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 군 당국과 미 국방부의 발표가 달라요. 우리 군 당국은 애써 북한이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약간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만은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신형 ICBM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우리 군 당국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미군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ICBM이 없죠. 예. 미군은 ICBM을 가지고 있죠. 아, 그 기술을. 예. 그럼요. 당연히 ICBM에 대해서 누가 더 잘 할까요? 미국이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미국의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군이 뭐 ICBM 근처라도 좀 가봤으면 예. 그래도 우리 군의 얘기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객관적인 예. 상황은 일단 그렇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공식 발표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군 또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약간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1톤 정도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한 500kg 미만짜리를 이제 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소형화가 지금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6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걸 보게 되면 1톤 탑재해서 8,000kg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500kg까지 줄이게 되면 미국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설명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CBM에 관한 한은 일단은 미국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쿠바 이후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나라, 공산권, 적대 국가는 북한이 또 유일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이 미국이 참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화와 이 채찍 어떤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규제 쪽으로 이제 압박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북한 선제 타격 훈련하자라고 했고 트럼프는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1시간 만에 트럼프도 동의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미사일을 좀 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화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인내가 고갈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산후 정책이 바뀌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반도 전문가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얘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남아있던 인내가 고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CBM 북한의 발사 소식에 미국의 이 정보 국방당국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한의 정권교체와 정권 붕괴 그리고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산호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는 이제 대화에 방점을 두는 대북 정책을 가져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닌 압박, 제재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실리고 여기에 미국까지 나서서 선제 타격 얘기까지 강경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에 우리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의 입장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그래도 전쟁만은 안 된다. 어떤 일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 가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죠. 예.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은 뭐 명확한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이 대화와 예. 그 제재 압박이라는 게 사실 분리된 게 아니고 제재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거는 북을 저런 식의 그런 예. 핵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수단을 넘어서서 좀 더 강조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런 점은 명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북한이 ICBM 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 이후에도 예. 미국 쪽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무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즉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이 북에 대한 그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이끌어내면서 외교적인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의 북한의 지금까지 이런 태도라든지 김정은의 이런 성격을 봤을 때는 유엔 제재라든지 아니면 중국을 통한 원유 중단이라든지 여러 뭐 조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실 그렇게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듭니다. 더 강경한 대책을 나와야 되는데 이미 쓸만한 강경 대책은 다 내놓은 터라 남아있는 것은 역시 군사적인 옵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뭐 우리 대통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썩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발표 그리고 미국 반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하였을 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eshalb gilt natürlich unsere Unterstützung, auch Ihren Bemühungen, denn wir sehen, dass von Nordkorea eine große Gefahr für den Weltfrieden ausgeht. 김형님,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핵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군사적 옵션 외에는?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아예 잠궈버리고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 뭐 여권도 그렇고 일부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압박하면 아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소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미국 군함이 쿠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일촉즉발에 다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도 결국에는 소련이 쿠바에 설치하려던 미사일 기지를 포기하고 철수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평화 체계가 오래 될 수가 있었는데 제재를 가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예. 이런 논리로 제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전쟁 위험을 점점 높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국제적인 제재 국면에서 예.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매달리고 또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의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재개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조를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추가적인 도발을 해도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기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대화기조를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경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대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된다. 대화가 더 중요시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숙제가 하나 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숙제를 안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 교민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촛불 들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통일 대통령의 초석을 닦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지만 저는 이런 부끄러움을 세계 민주주의 모범으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국민이 만들어낸 광장 민주주의가 외교 무대에선 대통령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 우리 동포를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이요. 지난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파독광부와 간호사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말을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 눈물을 흘렸다라고 화답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게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우리 해외 동포들이 너무 많이 이제 환영을 해줘요. 반가운 마음으로. 근데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더 열렬히 환영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누구든 관계없이 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그렇게 환영해주는 겁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은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 막 그 태극기 들고 연호하는 그런 예. 동포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저렇게 좋아하나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동원이 된다라고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동원성으로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촛불 광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예. 모든 동포들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일 그런 동포들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그 촛불 민심을 반영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최초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예. 독일을 방문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그 파독된 그런 우리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라는 인사를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주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에 그 북한 ICBM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실은 좀 어지럽고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 것인데 외국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에 있는 지금 남한에 있는 저분들이 얼마나 좀 불안할까라는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친척이 예. 결국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찰도 또 대통령이 오시니까 당연히 그런 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예. 겹쳐서 아마 당연히 대통령을 보고 싶어 했겠죠. 열렬히 환영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동원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제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도 독일 박근혜 갔죠? 전 대통령 때 어땠는지 전 모릅니다. 아니 근데 저 보이는 장면만 보더라도 예. 그 과거에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해외 동포 간담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예. 이게 만들어진 행사라는 예. 게 보이는 이제 그런 행사였는데 그하고는 조금 이제 모습이 달라요. 달라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탄핵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겪고 해외 동포들도 다 지켜보고 예. 또 마음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고 또 비권위, 탈권위주의적이고 격식을 내려놓는 예. 그런 모습에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예. 마음을 열고 적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왜 이 대목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나 멘트를 하셔서 제가 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과거 정부의 행사에 나온 교포들은 동원된 분들이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러 온 교포들은 진정성이네. 자발적인 예. 참여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교포분들 중에도 촛불 든 분도 있고 태극기 든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나오시겠지만 뭐 교포분들도 다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자기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예.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 고국의 대통령이 오면 반갑죠.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 누가 오든 반가운 거야 사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는 남이 한 분인데 이제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같은 장면을 봐도 좀 해석은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원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 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실 때 대통령이 이제 서울공항에서 나갈 때 정비사들이 이제 인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 지금 독일에 도착해서도 이 독일 그 이제 제도, 교포 이제 회장이, 한인회장이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왜냐면 이제
현충일 때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독일만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될까 늘 염원해 왔는데 그 순간을 본 것 같아서 이제 말을 제대로 못 이으니까 또 직접 연단에 가서 이제 또 부추겨서 이렇게 자리까지 왔네요.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이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모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의 바른 문재인 대통령이죠, 보면.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소통지향적이라고 하는 거.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행보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한 바가 있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대방이 당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너무 예절 바르고 너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예. 상대방이 더 지금 더 긴장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예. 묻지 못할 광경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 담당, 예. 김정숙 여사는 공감 담당. 예. 두 분이 역할 분담 계속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이제 비가 오는 날 헬기에서 내려서 이제 우산을 이제 여성 참모를 이제 씌워주면서 우산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었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탈권이 소통을 몸에 이제 배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행사장에 지난번 미국 방문 때는 이제 그 김미화 씨가 이제 동포 간담회 사회를 받고 이번에는 김영철 씨가 이제 사회를 받는데 뭐 그분들이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긴 하셨죠. 어저께 연예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익숙한 건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글쎄요, 이제 그 외국 가실 때 연예인들 중 예. 유명한 분들이 이제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한두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정확하게 뭐 어느 분이 어느 대통령과 함께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예.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독특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이제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직 썩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생명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데 예. 이분이 KBS 아나운서 출신 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아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예. 같이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많이 영광일 것 같고 본인이 예. 하는 라디오 프로에서도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김미아 씨 옛날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지만 예. 김영철 씨도 마찬가지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분위기를 조금 돋구고 또 동포들에게 뭔가 좀 위안을 드린다는 예. 의미에서 같이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직함 없이 청와대 출근 정상회담 수행 김경수 정부 살림꾼 숨은 조력자라는 분인데 문 대통령 신복 김경수 의원의 기사가 매일경제 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 사전 미팅에 꾸준히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은 이제 국회에 거의 있지 않고 통일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의 행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선거 캠프에서 김경수 의원과 양정철 전 부실장이 나눠 맡았던 역할을 지금 정부에서는 김 의원이 합쳐서 한다고 보면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직책 인선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양정철 전 부실장이 사람들을 면접 보면서 이제 인물들을 추리는 작업을 했는데 대선 승리 이후에 떠나자 김경수 의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박수현 대변인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인물들을 추리고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악수한 사람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었다. 김경수 의원의 위상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김경수 의원은 이제 노무현의 남자인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초지일관 신의를 지키는 소신과 의리, 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직함도 없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면 비선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식 직함을 갖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김경수 의원이 지금 현 정부의 최대 실세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저 단편적인 일들만 가지고 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거는 맞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또 이른바 이제 그 친노, 예. 친문 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국회의원입니다. 예. 때문에 그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에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김경수 의원만 갔던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여당의 의원들도 갔기 때문에. 예. 그 문제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부가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내각이나 또 청와대 비서실 인선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어쨌든 초기 논의 과정을 만들었을 거고 예. 그 초기 논의 과정에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내에 그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그룹에 속한 의원으로서 뭐 그런 역할을 한 건데 점진적으로 저는 저런 역할들이 저는 뭐 적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걸 두고 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에. 때문에 그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비선이라는 것은 정말 직책이 없이 공식적인 직함이 없이 예. 즉 공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최순실처럼 그렇게 마코에서 역할하는 이런 것들이 비선이지 예. 저걸 비선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미 뭐 하고 있는지 다 언론에 포착이 될 정도면 비선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예. 박 전 의원님께서 예. 비선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실세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비선은 아니지만 실세다. 예. 실세죠. 지금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현역 국회의원 몇몇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게 과연 오르냐.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체제에 있는데 현역 예.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현역 의원을 대통령의 특보로 임명하는 것이 오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예. 입법부의 현역 의원이 그 행정부의 구성, 그러니까 인선까지 관여를 해서 하면 사실 혼연일처가 되고 그 와중에서도 또 실세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과거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실세로 등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그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94년도에 예. 그 신재륜 임채정 의원 그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각별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서 현재의 뭐 실세라고까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과연 우려할 만한 정도의 실세인지 혹은 비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번에 그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도 문무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문적인 행보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에 혹시라도 김경수 의원이 뭔가 입김을 불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요? 부산구검장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김경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선에 많이 관여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예.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고 이제 조국 수석의 뭐 서클 후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예. 요점은 이 김경수 의원이 인선에 관여를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이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 혹은 해야 될 역할을 뭐 전부 다 등한시하고 여기만 매달린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당장 지금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보좌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는 예.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노무현의 남자였던 김경수 의원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뻐하느냐 이제 그 약간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초지일관하는 그런 소신과 의리, 진솔함을 높게 평가했고 또 하나는 언행이 진중하고 입이 무겁다. 뭐 실세로 사람들이 자기를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를 누리거나 아니면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항상 자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좀 들립니다. 저는 김경수 의원을 보면 과거 노무현 옆 문재인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늘 옆에 있으면서 제2의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늘 옆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2의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더 실세처럼 네.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실세, 아직 실세 인증을 지금 해버리신 건데 우리 앵커께서 예. 성격이 비슷하다. 자,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약간 그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뭐 이제 행정부와 뭐 입법부 뭐 그런 그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이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공식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정무장관이라든가 무슨 특보라든가 이런 그 직함도 예. 없이 지금 이제 저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 뭐 그 집권 초반기에 약간 공백 기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역할을 이 필요해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관계했던 부분은 이해를 예.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게 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예.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대한 예의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의정활동에 일단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식 직함을 부여를 하든가, 뭐 정부 특보든 뭐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 좀 그 종료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경수 의원 얘기도 그렇고요. 뭐 청와대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모든 진영이 갖춰졌으니까 서서히 김경수 의원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 이제 나머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과 함께 이 문의 남자로 꼽혔던 양정철 전 비서관이 뉴질랜드에서 2주 일정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개인 용무 처리한 뒤에 다시 나갈 것이다. 너무 급하게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짐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해서 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한 2주 정도 국내에 머물다가 이사 물품을 챙기고 개인적 용무를 처리한 뒤에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는 이제 동생 부부가 살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뉴질랜드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 남아있으면 계속 뭐 실세니 비선이니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예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나는 뉴질랜드 가서 동생 집에 얹혀 살겠다 하는 일은 없지만 뭐 그런 심정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다시 들어온 것도 이제는 관심거리가 되네요. 정말 관심 많네요, 양정철 전 비서관. 아니 저는 정말 양정철 전 비서관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굳은 일을 혼자 도맡아서 당한 셈인데 굳은 일 다 하고 나니까 야 너 너무 힘이 세지 않냐, 너 비켜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예. 본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생활해왔던 모든 연고를 버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에는 나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 그런데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것마저 지금 다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본인하고 아주 친했던 대통령을 만나는 것마저도 예. 비공식 면담이냐 공식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매우 억울하고 좀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개인적 입장에서 뭐 동생한테 얹혀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얹혀 산다는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은 예. 동생 본인, 집에 함께 기거한다. 본인이 예.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예. 그런 역할을 지금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뭐 누구 누구의 남자, 누구 누구의 뭐. 측근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을 또 가게 되는데 문제는 김경수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았으니까 이제 국내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게 없으니 예,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예,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언젠간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야죠. 진짜 실세는 예. 진짜 실세는 꼭 국내에서 초조하게 안 기다려도 됩니다. 외국 가서 좀 시간을 보내도 되거든요. 예. 비근한 예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재호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외국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미국가 있는 이재호 전 의원에게 관심이 많이 쏠렸거든요. 왜냐하면 예. 조만간 언젠간 들어올 거고 들어오면 실세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뭐 그 정무장관도 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실세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멀리 나가 있어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국내에서 열심히 손들고 저요저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예.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오히려 그러니까 일정한 공식 직함을 주는 것이 전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 정윤회 씨 관련해서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공식 직함도 없이 사실은 이제 숨어 있는 듯이 있지만, 예. 사실은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전화 통화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한때 그 뭐 총무비서관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예.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정한 직함을 이렇게 줘서 공식적인 예. 직함을 줘야 일단 국민들 내지는 언론에 일단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좀 차라리, 봤습니다. 예. 근데 이 양정철 전 비서관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서면 실세라 그러고 안 나서면 비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도 구설에 오르고 저래도 구설에 오르는. 근데 저분의 정치적 무게나 역할로 보면 사실은 실무형 참모에 가깝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한 번도 했던 분이 아니고 또 여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정부에서 저분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 굉장히 실무적인 정도의 영향이지.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해요. 저런 경우에는 돌아? 차라리 예. 공식 직함을 맞는 게 맞다. 그래서 비선이라는 논란은 불식시키고 예. 그렇다 해서 저 양정철 비서관이 그 여권 내에서 갖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 저분이 뭐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한 직함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세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옆에서 그 실무를 잘 챙기는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참모의 역할인데 그런 참모의 역할을 할 만한 뭐 충분한 그동안의 예. 그 경험이나 또 청와대 경험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그 본인도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감수하느니 예. 차라리 들어와서 직함을 맞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정철 전 비서관은 직함 맞는 거는 당분간 이제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양 전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봐 현안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다만 정성을 다해 모셔달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성을 다해 모시기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정도 있는 것 뿐이. 정말 실무형 예. 참모라면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 떠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무거운 표정의 위안부 1944년 동영상 공개됐다. 앞서 잠깐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 실제로 이 위안부 사진의 근거가 됐던 동영상을 국내 연구팀이 찾아냈습니다. 기자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신발도 이런 동영상까지 나온 마당에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임산부까지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다는 생각밖에 좀 안 됩니다.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도 취임하면 자민당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아베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의 싸늘한 광주 안철수 조작 몰랐어도 사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 호남 민심 르포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데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창당 때부터 국민의당을 지지해 왔는데 갈수록 뭘 하는 당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 때 가방을 메고 유세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는데 이제는 다들 못 믿겠다고 하더라라는 광주 시민의 얘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김용남 의원이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뒤처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자유한국당 뒤처지면 굉장히 모욕적인 건가 보죠. 어쨌든 이걸 국민의... 저희가 좋아해야 되는 기사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예, 어쨌든 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뒤처진다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붕괴 직전에 직면에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고 탈당도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다시 또 귀가했습니다.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이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들이 좀 제시됐나요? 아,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이렇게 장시간 또 사흘째 계속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죠. 제가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불러준 거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이제 압박이 있었고 또 사실상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문준용 씨와 관련된 이른바 파슨즈 동료의 어떤 증언을 조작하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한 그 범죄 행위에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많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더 짚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에 관여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느냐 하는 부분도 또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작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유미 씨는 나는
좀 이렇게 이게 두려웠는데 자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뭐 좀 갖고 와라라고 계속 체근을 했고 그것을 이유미 씨는 아마도 조작해서라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아마 이해한 모양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정황적인 해석이에요. 정말 조작을 지시한 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일까요? 아니면 이유미 씨가 과잉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조작해서라도 내가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한 걸까요? 갑을 관계에서요. 예. 그러니까 갑들이 보통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야말로 강압적인 표현을 써서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 은근히 사실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도 자기 강압적인 압박은 없었다. 그냥 있는 자료 갖고 와라 이 정도 얘기한 거다. 굳이 강압적인이라고 하는 예. 형용사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압박은 분명히 가했다라는 거는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자기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아주 거칠게 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예. 압박은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건 이미 우리가 다 확인한 거고. 자, 이 갑을 관계에서 이런 정도의 압박이면 이거는 거의 지시나 다름없는 거로 우리가 일반 일단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유체이탈 예.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당원이 제보한 거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당이 공개적으로 그냥 그 사람 예. 한 사람만 믿고 발표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아 그냥 그렇게 쉽게 수긍할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순진한 것도 아니고 예. 너무 지금 이렇게 상식하고 동떨어져 지금 가고 있는 그 예. 사실 자체도 지금 모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통상적인 갑을 관계에서 갑이 뭘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을은 엄청난 중압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폭로한 5월 5일 날 폭로하기 전에 5월 4일쯤에 이유미 씨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료를 좀 가져오라라고 여러 번 체근하면서 결국은 그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음성 녹음을 이유미 씨는 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갖다 줘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게 우리 이종훈 평론가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상당한 압박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유미 씨의 동기가 그럼 너무 축소되는 것 같고 본인도 조작의 의사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다는 더 적극적인 그런 동기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두 가지가 맞물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이유미 씨의 동기를 계속 자극하고 예. 그걸 끌어낸 측면이 맞물려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당의 최고위원까지 그 연루된 예. 이런 문제를 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즉 그냥 당원 개인의 과잉 충성이 어떤 빚은 그런 해프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조작된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언제 알았을까? 이유미 씨 주장을 들어보면은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기 바로 전날 5월 8일 날 너무 두렵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자. 뭐 이게 이제 문준용 씨 관련된 의혹 제기가 조작됐음을 우리 좀 실토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당이 망한다라고 해서 못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뭐 근데 뭐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양쪽 주장에서 의혹은 다르면. 있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어떤 예. 통화 녹음이라든지 문자 뭐 아니면 예. 어떤 그 메신저의 내용이 남아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뭐 예. 마지막 수단으로는 두 사람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이것의 조작 여부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믿고 그냥 발표를 예. 했다면 지극히 무능한 것이고 예. 진짜 그 조작에 당 지도부가 가담을 했다면 예. 그건 지극히 또 사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예. 사실은 당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쪽으로 결론이 내리든 저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실은
뭐랄까요? 국민의당의 무능 예. 아니면 사악함인데 예.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도 사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서 내용을 보내기도 했고 문자를 확인해 달라라는 이제 전화 통화까지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에 이미 이 관련된 얘기를 이미 이용주 의원한테 이제 직접 전화로 보고받기 전에 이미 측근들로부터 들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국민의당 그 박지원 대표, 전 대표 측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를 어제 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당시 선거 때에 이제 공명선거 감시 추진단에서 하던 그런 일이고 예. 그 선거할 때는 다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네거티브 대응 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맡아서 주로 했었었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는 후보에게까지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후보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후보에게까지 알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박지원 전 대표도 잘 몰랐을 것이고 특히 안철수 그 전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사건이 관련돼서 예. 나온 문자를 받았거나 뭐 이런 시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럼 그건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의심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부분 얘기가 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자가 온 거는 알았지만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던데 이런 예. 얘기여서 사실은 그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을 진실 공방으로 가기는 매우 힘든 부분일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검찰 출신 뭐 우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그것이 밝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그런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후보 시절에 그 대선을 위해서 뛰었던 당원이 벌인 일이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즉 정치적인 의미에서, 도의적인 의미에서라도 이걸 봉합하고 정리하는 수순을 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얘기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공당에서 어떻게 증거 조작 같은 일이 그것도 이제 당원 뭐 어떤 분들은 일개 당원이라고 하는데 일개 당원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당의 이제 부위원장 직책까지도 갖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 당원의 증거 조작이 발생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도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과를 구할 용기도 없었고 그 이후에 대처 방식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조작은 단독 범행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 속았다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라는 공신력 있는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발표했기에 많은 국민이 믿은 것이다. 그런데 뿌린 쪽이 어찌 보면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조작한 쪽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뿌리고 확대 재생산한 당 쪽에 최고 지도부 쪽에 후보에게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 이 불똥이 계속 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유미 씨에게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딱 뜨니까 알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있었다.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용주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아까 이유미 씨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해서 이유미 씨의 문자를 열어보고 그때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나서 이래서 이유미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인식을 하고 그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그걸 이제 조사해 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입니다. 뭐 이렇게. 대장균.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장관 중에서 한 명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장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책임을 진다는 말을 왜 아직까지 안 하느냐를 놓고서 이제 비판이 쏟아지는데 뭐 검찰 조사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미 실기했다,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입장이 사실은 뭐 당 진상조사위원회라 진상조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자 관련해서도 뭐 바로 왔을 때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미 씨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은 예. 전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뭐 단독 회동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사실 그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상식과 안 맞는 지금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묵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가장 지금 설명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네거티브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그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예.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그게 후보자의 그러니까 이 당선 유무와 관련해서 결정적일 때는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그 대선 후반기에 이 이슈가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국민의당이 가장 공을 들여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게 바로 이 사안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사안을 후보에게 뭐 말 한마디 안 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라는 정도는 적어도 보고를 한 것이 맞고 그리고 설명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치겠냐는 식으로 예.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사실은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면 적극 반대는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했네요. 예. 자, 홍준표의 무시 전략에 이해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인사를 다니면서 바른정당을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친박계에 내려진 징계조차 해제버렸다. 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이 바로 바른정당이다. 20석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과 이 보수를 놓고선 경쟁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준표 후보의 이 전략은 뭐 좋은 전략인지 나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인다고는 감히 말 못할 것 같고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바른정당의 이제 인사를 가지 예. 않는 것을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예. 20석입니다. 그래서 한 석만 줄어들어도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바른정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그런데 이들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한 명만 나가도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그러면은 정당 교부금이 대폭 줄거든요. 예.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괜찮은데 바른정당에 지금 있는 당직자들의 대부분이 실직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고민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좀 당분간 관망하고 있는데 이게 찾아가서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웃고 사진 찍었는데
며칠 후에 한 명이라도 탈당해서 복당하면서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버리면 예. 그때는 또 그렇게 웃고 와서 찾아와서 잘해보자 그러더니 뭐냐 사기쳤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바른정당이 지금 처해 있는 예. 어떤 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방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좋게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예. 아니 추미애 대표도 가서 만나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 대표만 딱 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그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타당을 관례적으로 예방을 합니다. 거기에 네.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이런 걸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바른정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안 갔죠. 그리고 정의당에도 오지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홍준표 대표 나름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양당 구도로 이걸 고쳐가겠다. 그런데 예.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상식이나 관행에는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평소의 언행과 맞물려서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거는 국회에서 국회가 아무리 여야가 나눠서 예.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이견도 있더라도 예. 그걸 서로 지켜야 될 그런 도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도의마저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그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안 가고 있다면서 고향이 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 앞뒤도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송송 커플 결혼하지 말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 결혼 소식이 전해진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선남선녀가 만나서 참 좋다라는 분들도 좀 있고 뭐 누가 더 아깝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 누구와 과거에 누구누구랑 사귀었는데라는 뭐 찌라시도 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좀 축복하고 행복을 좀 빌어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재력과 명예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생활 또 뭐 부담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 연예인이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이런 커플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도 무죄, 무고죄도 무죄, 아리송한 황해 판결이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성폭행은 무혐의, 또 무고죄도 무죄라는 결론이 언뜻 모순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유천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박유천 씨도 무죄, 성폭행 혐의 무죄.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신고한 이 한 사람도 무죄. 이진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황의정승의 판결인지 아니면은 오락가락 판결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그 법에서 유죄 무죄를 따질 때에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만 예. 유죄를 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의심스럽고 뭔가 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폭행위로 인정하기까지 정확한 직접 증거가 없다. 예. 이러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무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 A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본인이 착각이었다. 이렇게 예. 되면 그거는 무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뭐 고소한 사람도 무죄, 또 성폭행 혐의를 받은 사람도 무죄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막강한 최순실 두려웠다.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의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를 좀 잠깐 보면요. 유럽통합본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지점으로 전환하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최순실에게 얘기하자 그럼 유럽통합본부를 독일에 두고 본부장을 당신 이상화 씨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이 통합 관련 리포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씨는 최순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정말 실세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어 스포츠가 비덱 스포츠로 이름이 바뀐 것은 삼성 쪽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이 네. 이상화 씨 얘기로도 이 최순실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진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수석이 직접 전화하고 그리고 이 법인이 유럽통합본부가 이제 지점으로 가는데 민간은행의 통합본부를 어디에 설치할지 본부장을 누가 할지도 이 최순실이 모두 이렇게 그럼 네가 해. 여기 통합본부 만들면 되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는 아마 민간인들도 생각하기 어렵던 모양이에요. 역대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하고 가깝다 아니면 예. 누가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되는 소위의 한 라인이다라는 예. 소문이 돌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건 예. 뭐 역대 정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프로 앞부분에 뭐 예. 아, 김경수 의원이나 양전철 전 비서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살려놓는 게 중요하죠. 예. 자,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 박채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인데 이 박채윤 씨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얘기는 박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럼 박채윤 씨가 어제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 씨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박 씨에 따르면 큰아이는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은아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맞아 고막이 잘못됐다는데요. 이에 박 씨는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를 엄마가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또 박 씨의 변호인은 박 씨의 나이 든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박 씨의 석방을 요청했는데요. 이처럼 박 씨 측이 가족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하자 특검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도 박 씨는 보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프다 그러고 보석 신청하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예. 본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좀 참여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게 국민 여론에 좀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과거 자신과 관련돼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할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에 외압이 있었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국정원 TF가 과거에 이제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전직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털어놓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네요. 그럼 본인은 그 외압에 맞섰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외압에 굴복했다는 뜻인가요? 그 사실은 뭐 총장과 예.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저런 류의 외압이 있었고 예. 때문에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다라는 건 이제 알려진 거였는데 본인 입을 통해서 예.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었죠. 예. 그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말을 담아뒀다고 보고요. 예. 이제는 좀 말할 때가 돼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JTBC 보도에서 한 얘기도 당시에 검찰 내부에 이 문제를 예. 둘러싼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 조직의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예. 구체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라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본인이 뭔가 부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 저 내용 중에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청와대로부터의 오는 어떤 영향은 외압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법무부로부터의 어떤 연락을 외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면 그건 외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얘기를 한 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예. 외압이라고 표현한 거는 최동욱 전 총장이 몇 년 좀 쉬면서 예. 이 감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정우영 미스터 피자 회장인데 공짜 급여 수십억을 챙긴 일이 더 새롭게 좀 드러났습니다. 어제 유소연 씨의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세금 내는 죽겠다라면서 체납하는 악질 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살해범이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실토한 기사가 좀 있습니다. 깨진 맥주병으로 인해서 15년 전에 살인범을 잡았다는 기사도 좀 오늘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